2021년 7월 2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8585이 가겠습니다 계십니까? 여러분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. 왜냐면은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이죠.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, 여기는. 와, 큰 줄 봐라. 거미줄이 둥둥 떠다녀. 냄새야, 진짜. 아, 거미줄 붙지 마. 아씨. 와, 미치겠다. 와, 거미줄 미쳐버린다. 와, 거미줄. 어떻게 이게 어디 계십니까, 혹시? 혹시 어디 계세요? 잘못 봤나? 뭐 있었던 것 같은데? 뭐 있어요? 와,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이거 뭐 하신 겁니까? 와, 잠깐만. 죄송합니다.
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발. 예? 분명히 여기서 어린애들도 있었던. 하지 마세요.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. 장난치지 마세요, 물건 가지고. 장난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어준다. 잠깐만요, 뭔 소리 못 들었어요, 여러분들? 이 소리 말고, 잠깐만요. 여러분, 잠깐만요. 예? 좀만 도와주십시오, 왕자님. 혹시 지금 뭐 드시고, 혹시 배고픔에 돌아가신, 혹시 배고픔에 돌아가신 겁니까? 나쁘신 분은 아니죠? 예? 여러분들, 여기 혹시 기억하십니까? 예전에 이초리가 여기로 왔을 때 제사상을 차려준 곳입니다. 그 명절날인가 와가지고
시골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제사상을 차려준 바로 그 장소입니다. 이제 기억하십니까?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명절날인가 그때 명절 전날인가 그날 와가지고 제사상을 돗자리에다가 해가지고 차려줘 바로 그곳입니다. 뭘 드시고 계시? 왕자님, 아 죄송합니다. 그때가 꽤 지났는데 제가 오늘은 뭘 준비해 온게 없습니다. 음식 같은 걸 드시고 계셨구나.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게 남으셔서. 일단 뭐 그렇게 처음에는 좀 어떤 경계심에 이렇게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은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기존에 계셨던 망자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차려드렸던 음식에 대한 어떤 여운, 어떤 아까 좀 식기, 이런 걸막 하기도 하고.